방버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버방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 그리고 주변에 소문 쫙 내기, 그건 방버방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하, 이 필드에서 깽값, 깽값 안 무는 방법. 근데 드라이버래.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진짜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분노하는 순간이 있어요. 레슨을 할 때. 또 코스에 나갔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런 분들하고는 별로 치기 싫다 하는 타입의 스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잘 보세요. 스윙은 공을 아직 안 쳐요. 딱 이제 공을 쳤다 치고 이런 분들이 있네. 여기서 딱 치고 이렇게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한번 칩니다. 공은 막 완전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그 스윙의 모습을 보면 방버방은 분노를 느낍니다. 공포심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러한 동작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걸 제가 목격을 했었고요. 뭐 자세히 묘사하진 않겠습니다. 얼굴 쪽이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생명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막 그 순간에 너무 막 무슨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막 너무 놀랐는데 아무튼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여기에서 막 이렇게 그러면 제목대로 깽값 안 무는 방법인데 이거 하면 깽값 문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얼마나 또 우리 그 골퍼분들이 성격이 급합니까? 앞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바로 들어와. 아직 빼지도 않았는데 티를 뽑지도 않고 그 티인 그라운드 나오지 않는데 바로 들어와요.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골프라는 건요, 무슨 아니 이렇게 해서 거리만 많이 나, 거리가 막 이렇게 해서 거리 나고 잘 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 아니 공 치는 스피드보다 뒤로 빼는 속도가 더 빠르네, 헤드 스피드가. 아 차라리 그걸 앞으로 써요. 앞으로. 아니 여기서 딱 친 다음에 이게 더 빨라. 그럼 앞으로 써. 앞으로. 골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골프는 피니쉬를 만들고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잘 못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멋있는 폼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윙이 이렇게 넘어가서 저런 샷의 결과가 나온 역으로의 피드백을 그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치고 와우. 뭐 하자고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막 휘두르다니지. 막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이러고 다니지. 아셨죠? 아우 이거 그 스윙 보면 막 힘들어.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와서 레슨 받을 때 보면 저 그런 스윙 나오면 굉장히 화를 내요. 제가 막 저도 모르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날 죽는 거야. 막 죽어요. 지금 저한테 레슨 받는 우리 회원님 이거 지금 영상 보시면서 웃고 있는 분도 있어요.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시작하는 회사의 그 대표님. 자 여기서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안전 문제, 그리고 스윙에 있어서의 미적 문제, 그리고 샷 결과에 있어서의 피드백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 이런 동작은 안 해야 합니다. 무조건 공을 치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내려와.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지. 뒤로 빼는 헤드 스피드 늘려봐야 여러분들은 깽값의 금액만 올라갑니다. 아셨죠? 이거는 하나의 개몽 레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법방이었습니다. 이따.